저에게 아직 멀었나요? 산모가 몸이 좀 약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들입니다. 산모님, 산모님 괜찮나요? 초산인데다 산모의 영양 상태가 영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순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인수야, 욕 좀 먹고. 일어나봐, 좀 먹어야 돼. 그만 가줘. 애기 생각해서 좀 먹어. 먹어야 저도 빨리 돌지. 응? 너 정말 왜 그래? 왜 이렇게 속을 썩여? 밥 좀 먹어. 먹는 거라도 봐야 내가 가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야. 가. 그래, 갈 거야. 나도 이젠 나 혼자가 아니라서 가야 돼. 갈 거라고. 그러니까 밥 좀 먹자. 응?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그만 가줘. 그래.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오늘 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 애기는 오늘 밤에 신생아실에서 맡아준댔어.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처제는 어떻게 됐어? 아들 낳았어요. 그래. 처제는 괜찮아? 당신 어머니한테는 오늘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 왔다고 해. 당신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 당신이 정신이 있겠어? 들어가요. 아, 참. 그 강우재라는 친구가 왔었대. 네? 누가 와요? 그 인수 그 남자가 강우혁이라고 했지. 그럼 그 친구 동생 아닐까? 근데 그 사람이 여길 왜 왔대요? 그 인수 처제 행방을 알려고 왔겠지. 그 처제한테 얘기해줘야 하지 않나? 안 돼요. 인수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만나도 제가 먼저 만나볼게요. 인수 처제 지금 혼자 있었을 텐데 나라도 가볼까? 아니요. 저기 시간 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께는 당분간 말씀드리지 말았으면 해요. 덕기는 그래. 집에 왔다가 나도 안 보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나쁜 녀석. 한창 바쁠 나이야. 언제까지 애보듯 할 거야?
암튼 난 말이야 언니, 덕기가 언니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살아. 참 언니, 나중에 덕기 결혼식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맙구나, 나 편하게 해줘서. 언니는 언니, 아유 고마워라. 나는 녹차가 딱 질색이었는데 커피 냄새를 하도 맡다 보니까 언니 이 떫은 게 좋아지는 거 있지? 저기 어머니, 저 잠깐만. 어머머 어머머, 아우 예, 내가 깜빡했네. 인호가 너 식혜 좀 만들어라. 예. 아우 어제 부탁하는 건데 내가 깜빡했다. 넉넉히 좀 만들어. 응? 예. 홀몸도 아닌데 아줌마한테 맡겨라. 아니야 언니, 손님들이 아줌마가 만든 거 금방 알아. 부탁한다. 예. 아 여보, 나 물 한 잔만 갖다 줘요. 그렇죠. 아니, 이 병원이 어디야? 나라도 먼저 가볼게. 당신이요? 아, 밤새 혼자 있었는데 가봐야지. 아, 그래도 제가 갈게요. 인수가 불편할 거예요. 아, 그렇겠네. 그럼 아줌마랑 어서 준비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어디 가신다면서요? 아, 예. 저 아주머니, 엿기름 좀 가져다 주세요. 네. 뒤에서 보시죠. 그래도 바다는 잘 보일 텐데. 좀 봐요. 아, 이거 꽤 많이 긁혔는데요? 여기를 꽉 누르고 계세요. 안 그럼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이제 괜찮아요.